오늘은 미국 서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미국 서버에 저장, 꽃잎체인 저장해놨던 홈이 있긴 한데, 아마 체인이 안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좀, 일본인 아들 한 명이 우덤을 자주 묻어줬는데, 그 가라는 아들이 묻어줬으면 아마 체인이 될 수도 있고, 제 목표는 미국 원 서버에서 이브 플레이로 어떻게 홈을 만드는가를 먼저 한번 시범 강의? 강의는 아니고 시범 영상 한번 찍는 건데, 이런 잡다한 것다 치우고요. 미국 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해버렸네요. JS, 아니 JS, GS. GS. 오케이. 이브. 오케이, 뭐, 좀 착한 아들이, 가 아들이 묻어줬나 봐요. 그 아들이 자주 묻어줬거든요. 일단은 집까지 가보겠습니다. 렉이, 이 시간에도 렉이. 이 시간에 있는데, 뭐이끄. 아,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왕 봤으니까 뭐 하나 들고 가죠. 바구니로 들고 갈 때는 두 개짜리로 하지만 이렇게 맨손으로 들고 오마이갓.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돼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알겠다, 우리 집. 나 없는 동안에 증발 안 했네. 어머나. 어떡해. 아들이 최근까지 있었나 봐요. 저 미국 원 서버가 들어온 지꽤 됐거든요. 근데 아직 불이 지금 켜져 있다는 거는 아들이 최근에 살다 갔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리젠이 좀 자주 되거든요. 빠른 시간 동안. 그러면 일단 한번 훑어봅시다. 내 아들. 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세상에, 오 마이 갓. 가가 양울타리까지 해줬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엔젤. 그는 천사예요. He is 엔젤. 그리고,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가의 뼈입니다. 묻어줘야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봐. 옆에. 너 지금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해야지. 일단 미국 서버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식량이에요. 한국 서버에서는 식량 좀 없으면 알아서 식량 막 대량 생산하고, 식량 없네 그럼 대량 생산하고 알아서 밖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서버는 초보자도 많은데 그냥 게임에서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제 추측으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서, 초보라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게임인데 게임에서까지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인들은 놀자. 나 놀려고 게임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기 위해서 여유 있게 놀아야 돼. 한국인들은. 여유 있게. 허겁지겁 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유 있게 놀기 위해서는 식량이나 이런 게막 후달리지 않아야 돼. 그쵸? 그래가지고 놀기 위해서 일한다. 근데 그 놀기 위해서 일한다는 일한다는 스탠다드가 기준이, 최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남들, 외국인들은 이 정도면 정말 리치타운 막이 정도 수준인데, 그냥 한국인들은 이 정도면 스몰도 아니지. 스타팅 캠프죠. 거의 시작 캠프죠. 지금 시작 캠프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미국 서버 재밌는 게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극과 극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천사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나? 야, 인성 정말 좋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뭐랄까 뿌듯한 가족이 언제냐면 완전 초보자 아들인데 너무나 막 진심으로 막 애기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가정. 그래서 미국 서버를 가끔씩 오면은 재밌어요. 그런 좋은 가정 만나면. 그리고 어디 봅시다. 이런 지저분한 거는 빨리 없애줘 버리고요. 예, 그때 내가 토끼를 해놨죠. 지금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한 게 당근 씨앗 있나요? 당근 씨 있다. 당근 씨 있으니까 흙이 없네요. 수레가 아직 덜 망가졌네. 수레가 아직 쓸수 있으니까 흙을 퍼와서 급하게 수레를 퍼봅시다. 말이 있네. 말이 있었네. 여보세요. 내려주세요. 지금 불 굳이 안 피워도 되지만 냅둡시다. 귀찮아서 피워놨는데 그냥 이 정도면 여기 흙을 자연에 있는 흙을 이런 자연에 있는 흙을 쓸 때는 써야 돼요. 굳이 막 아껴가면서 저기 할 필요 없어요. 네, 저 저작권 있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큰일이네요. 실시간을 하면은 문제가 제가 저기거든요. 그냥 일상생활 할때그 흥얼흥얼거리는 노래를 가지고 좀 무심코 뭔가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온 혼, 있다. 괭이도 있고요. 와우, 이, 가. 가. 일본어로, 앙! 울고 우는, 와! 우는 소리일까요? 응애응애, 한국인들. 응애응애 하고. 미국인들, 와! 와! 이러는 것 같은데. 한국인들, 응애응애. 일본인들은, 가! 가! 이런 걸까요? 처음에 아마 응애라는 뜻으로 가라고 한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일본인 친구를 응애로 지은 거죠. 우리 김응애 씨, 박응애 씨, 와타나베 가상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뭐 하려고 했지? 아, 건망증. 방송하시는 분 보통이 아니네요. 하는데 헷갈려요, 막. 원래도 건망증이 심했는데 이거 멘트는 멘트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것도 보면서 저암 무계획성 멘트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양부터 빨리 똥 내놔. 안 돼. 똥 내놔. 똥과 너희는 똥과 고기와 양 가죽과 양털을 줄 것이야. 그리고 실 저번에 US 비기너 서버에서 나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프레드, 내가 그게 없어서 참 구걸까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망했던 그, 그 친구, 내가 탐내던 실을 가져간, 양털 실을 가져간 친구는 의사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물리면 꿰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잠깐만.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아, 맞다. 그럼 또 여기 흙을 또 갖고 와야 되네. 아. 삽 있으니까 똥 푸면 되겠어요. 비료 만듭시다. 삽 있나요? 아, 저쪽에 있나요? 무덤에? 무덤 여기 있다. 이 일본인 친구 정말 마음에 들어. 이게
어디다 뭐를 놔야 된다 이런 개념도 다 있고. 그래서 그 뭐랄까 일 잘하는 아시안 친구 있다? 전 싱가포르 서버에서 그 약간 마인드가 다른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는 또 언어도 여러 나라라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차로 오신 분들 그냥 그런 분들 많았고 근데 그 중에서 싱가포르 서버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유저가 키키라는 중국인 유저가 있어요. 그 키키님은 키키 나중에 그 키키가 중국에서 흔한 이름일까요? 나중에 이제 다른 키키도 생기긴 했는데 엄청 그 성의 성주였거든요. 엄청나 크게 지어놓은 성주였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때 한국 서버에서 그리퍼가 심하고 그 그리퍼 대책을 뷰데크에서 안 세워졌을 때 한국 서버에 고질적인 그리퍼 팀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대놓고 이 게임을 망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한 그리퍼 팀이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피해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이브님들이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엄청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실수 그냥 양밥을 내가 먹어버렸네요. 맛있어 보였어. 미안해.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또 담지? 베리 자랑만 하고 주인이 양밥 씻고 와서 사료 씻고 와서 자랑만 하고 냠 냠냠 해버린 것 같죠? 일단 베리 다 멸종시켜. 아니 멸종은 아니고 베리를 다 유튜브에 그거 그말 조심해야 돼요. 멸종시키다. 예전에 제가 송디님이었나? 곰을 엄청 잡은 그 그리퍼들이 곰을 너무 많이 불러내가지고 그참에 그냥 돌 불러낸 곰까지 싹 불러가지고 싹 잡아버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퍼 난동을 피하려고 송디님이. 근데 그 제목을 곰을 송디님이 곰을 멸종시킨 영상이라고 썼더니 처리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통과가 안 되지? 다른 영상들 다 통과 잘 됐는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냥 그리퍼가 불러낸 곰을 처리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재미있는 드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뭐저 동물보호 협회라든가 물론 게임 속에 그거 읽으시고 곰이 게임 속에 그거고 좀 약간 이게 야생 리얼 라이프잖아요. 아니 리얼 라이프는 아니지만 약간 야생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야생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곰을 잡는데 사냥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조차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극단적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소에 약간 좀 신경을 쓰자 그런 차원이죠. 예전에 이브 샤넬님이 이런 식으로 그 흙을 집 방향 쪽으로 이렇게 조금 퍼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퍼놓으니까 그흙 찾으러 다닐 어린애들이 아직 집이 뉴캠프일 때흙 찾으러 다닐 때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찾을 때도 좋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아 드디어 베리 생겼다. 베리밭 생겼어. 오! 잘 됐다. 이참에 베리밭을 새로 개조를 할까요? 어떻게 개조하지? 1, 2, 3? 저쪽으로 개조를 하자. 이참에 베리밭을 개조를 하는 것이야. 나의 베리밭. 사람 없을 때 개조를 합시다. 삼삼베리밭. 저 삼삼베리밭 좋아요. 아, 좀 지겹긴 하거든요. 삼삼베리밭이 지겹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지겨운데도 사람들이 계속 삼삼베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 삼삼베리 짱이야. 더 보면 삼삼베리 맛 베리 맛의 맛을 미국서 유저들도 삼삼베리 맛의 맛을 한번 일단 드려보면 그리고 한국 서버는 이렇게 우물을 끼고 삼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 서버는 삼삼인데 우물을 낀게 아니라 우물들 근처에 우물들 근처에 삼삼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가운데를 비워놔요. 가운데는 그 뭐지? 가운데는 저거예요. 지금 만약에 자식들이 많으면 이 벨이라도 소중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살릴 텐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이참에 얘네 이 뭐랄까 제가 만든 벨이는 아니고 많이 심어준 그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해놓고 돌 하나 심어버릴까요? 돌판? 돌판 심어놓으면 말도 있으니까 돌판 심어놓으면 아 이게 길이구나. 알게끔 이렇게 하면 베리도 많으니까 굳이 더물안 줘도 되고. 원래 이제 맨 땅에서 터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교육성? 교육성은 아니고 그냥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그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굳이 너무 막 교육에 목매 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에 힘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좀그 유저분들에 따라서 외국 서버를 가셨을 때 저도 외국이라고 했잖아. 유스 서버 가끔 가고 싱가포르 서버 예전에 한 번이 아니지. 예전에 한동안 가봤었고 그거 빼고는 없었는데 일본 서버 딱한번 가봤었는데 그 서버마다 약간 룰이 다르거든요. 규칙이 매너 뭐 이런 게 상호 간에 무약이 된게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미국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서버 기준으로 약간 열정적인 초보들처럼 음식을 무작정 엄청 늘리거든요. 근데 좀 효율성 떨어져 보이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태어나는 인구도 다르고요. 태어난 인구가 한국 서버처럼 골고루 평균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고 잘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약간 한국 서버는 효율성 따지다 보니까 가성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일종의 좀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베리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건 밀밭 필요하겠네요. 한 김에 다른 작업보다 밀 이런 걸 해놓읍시다. 이번에는 밀 왕창? 어딨나요? 지금 소리가 없어서. 미국 서버, 잠깐만. 내가 여기다, 또 보통, 대장간이나 베리밭 쪽에 저는, 얘도 오븐도 좀 나중에 옮겨야 돼요. 오븐은 다른 친구가, 미국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나중에 좋은 자리 발견하면 옮겨야 되겠어요. 지금은 말고 저그 일본 서버 구경 가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듣고 갔어요. 뭐냐? 일본 서버는 정리 정돈을 엄청 깔끔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듣고 왔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는, 일을 좀 못해도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어지러우면 약간 그리퍼 취급을 받는달까?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저그 일본 서버에 갔었는데 그때 시작 캠프였는데 친절하시고 괜찮았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저는 일본 서버가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다는 말 듣고 좀 디자인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 그좀 작은 캠프여가지고 디자인을 못 봤어요. 아무래도 그 일본식으로 운영하면 한국 서버보다는 발전이 좀 느릴 수밖에 없죠. 어느 게 좋다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가성비 끝판왕.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어디 보자. 밀을 어디다 심을까요? 일단 이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은 대장간이고요. 이쪽은 베리밭. 베리밭과 당근밭 사이에 밀밭이 있어야겠죠? 어느 쪽에다 놓을까요? 이쪽에 원래 이 근처에 해가지고, 이 근처에, 맞아요. 오븐을 이 근처에 놓으려고 여기다 오븐에 덩어리를 놔두긴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놨었거든요. 저 이렇게 가깝게, 밭에다 가깝게 놔놨는데, 일단, 미국 서버 특성상 베리밭을 더 넓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 칸은 베리밭으로 놓고 이쪽을 밀밭으로 해야겠네요. 밀밭. 아, 크기 더 필요해. 미안하다. 너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됐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 저희 농장, 뭐지? 토끼 지역 삼신기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또 빼버릴까요? 이거 뜯어버려. 키워서, 밀리시 키워서 없애버려야겠네, 이 밭은. 그리고, 밀 심고요. 그걸 한번 덮어와서, 밀 왕창 한번 심어봅시다. 이쪽이 밀 지역이구나. 밀좀 갖고 와야겠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잘 만났네. 밀은 왕창 심게. 밀을 많이 심어 놓으면 파이, 비료, 바구니, 어도비, 초초, 잠깐. 너에게 한 그릇을 흙한 그릇을 하사하노라. 말라가는 밀이여. 이렇게 하면 판돌을 갖고 와서 미리 한번 조금 박아 놓을까요? 길을.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아마 그 가 친구는 아마 오면 이해를 할 거예요 금방. 근데 다른 친구는 만약에 오면 지금 요즘에 유아 포럼에서 US 서버 1 서버를 살리자 캠페인이 펼쳐져가지고
일섭으로 들어온다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좀 지금 저는 현재 그쪽 서버들이 뭐지? 그쪽 대서양쪽 서버들이 아니 서버래 대서양쪽 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거 저 그냥 정말 아 아닙니다. 아 팝.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현재 판돌을 실어오자. 판돌을 실어오려면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 오 오케이. 뱀 만났을 때 대비해서 아. 토끼 가방을 가져갈까요? 말까요? 판돌 오예. 지금 며칠 만에 오니까 좋은 점이 판돌이 리셋이 되어 있네요. 아닌가? 내가 여기 판돌을 안 들고 왔었나? 저쪽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뭐지? 저기는 놔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리퍼가 있을 경우 보통 저렇게 좀 멀리까지 가가지고 양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그리퍼는 드물거든요. 그리퍼들이 이렇게 막 부지런하고 그러진 않아서. 집요한 그리퍼들은 있지만 멀리까지 가고 솔직히 그건 그리퍼로서 낭비죠. 가성비 떨어지죠. 판돌 주세요. 반돌 대 쇠. 좋았어. 너로 결정했다. 가차 없이 버림받은 반돌. 지금 다른 발전을 먼저 시키는 게 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미국서 플레이 해본 결과 쾌적하게 플레이 하시려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네 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처로 갖다 놓읍시다. 내가 이걸 왜 갖고 왔지? 바로 길공사를 위해서다. 여기 가운데를 좀 이쁘게 바위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가성비 따지겠습니다. 난 가성비야. 가성비 짱 좋아. 예전에 업데이트 전에는 그 한 칸 옮기기만 해도 슉슉 밀려나가서 불편했거든요. 이제는 그 쭉 달리려면
꼭 눌러줘야 돼요. 1초 이상. 1초 이상인가? 하여튼, 그래서, 자동으로 휙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크리스찬? 암나 크리스찬. 아, 잠깐. 중간에 막혔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다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예, 드디어. 밀. 미국 서버에서는 밀을 다 베지 말고 하나쯤 남겨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털어낸, 이렇게, 여기서도 씨가 생기고, 여기서도 씨가 생기고, 심지어 그릇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한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져 있는 밀에서만 씨가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당황하세요. 그래서, 저거를 조심하셔야 프로세스. 중간에 하나 빠져가지고, 이거 놔두면 혹시 기독교 유저분들 좀 현혹할 수 있으려나? 우리 이쪽 오시면은 정말 신실한 분들 많아요. 라고 찬송가 부르고 막. 믿음 깊으신 분들 유혹할 수 있으려나요? 인구 적은 서버에서는, 전 한국 서버에서 경험 노릇인데, 인구 적은 서버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인구를 유인하려면은. 잠깐, 내가 이 홈에서 석유 확인했던가? 석유 위치를 확인했었나? 사막이 근처라서, 눈도 있고 사막도 근처라서 괜찮겠지, 설마? 석유 멀진 않겠지, 설마? 하지만 만약 가 친구가 불교라면 그러면 만다린으로. 근데 만다린을 모양을 서양에서는 그 나치 하켄 크로이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정말 테러 당하고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신고 들어오고 유아 포럼에 이런. 이런 인성 터진 유저가 있다. 그렇게 신고를 당하는 거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에게 신념 있다. 네가 불교 신자다. 그러면, 그러면 굳이 생각 없이 만다린 쓰겠습니다만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일부러 논란거리. 웃어넘길 수 있는 논란거리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논란거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게 컨셉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하고, 논란 생기겠지만, 요즘 제가 멘탈이 약한데, 멘탈 약한 것과 상관없이 유아오비랑 게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게임이든 좀 유명한 유튜버들 분들이 한번 딱 맛보기 한번 해보시면은 그때 틈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생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게임이 매력 있으면 그걸로, 계기는 그거였지만,
이제 이걸로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않지만 언젠가 아름다워지겠죠. 현재 아름답지 않지만 제 아름다움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 친구가 이걸 보고 실망할까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제보냐고. 얼른 좀 뭐랄까 보고 놀라지 않게끔 뭔가 해야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 오면 큰일 난다. 지금 오면 너의 심장에 무리가 생겨. 녹음은 하고 있지만 이 녹음 거의 다 스킵될 것 같아요. 스킵? 스킵보다 빨리 감기 될 것 같아요. 나 노래하면서 하는데 노동요를 하거든요.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정말 노동요라는 말이 딱 맞는 게 힘든 일을 할 때 정말 노래 없이 그 시간을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힘들다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말이 많으니 우리 가 친구를 위해서 말 한 마리를 더 잡아다 놓을까요? 그 친구 왔을 때 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어떤 게 먼저일까? 디자인이 먼저? 약간 그 꾸미는 과정은 약간 흉측하니까 빨리 흉측함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끔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잡아봐야겠어요. 또 다른 이분님들도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브로서 홈을 꾸미기보다 누군가 이브캠프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브캠프 2대나 3대 엄청 재밌어요. 네. 이브가 되면 약간 부담이 있어요. 자식이 일을 잘해주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아니 판도를 들었잖아. 내가 잘못 든 건가? 잘못 들었나? 짠. 착각했나 보네. 좋았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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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있나요?
밥주가리가 없네요. 이제 다음번에 와서 밥주가리 왕창 심어야겠어요. 일단 얘는 좀 치워주고요. 현재 손도끼가 없기 때문에 홈 정리를 위해서 손도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한 건 많지만 혹시 다른 유저들 태어날 때 대비 설탕 파일 준비해 놓고요. 가만있자. 지금 이걸 다 따면 안 되겠다. 거름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지금 서버에 저기가 없어요. 그 뭐냐? 가위가 지금 없네. 어쩔 수 없네. 옷을 진짜 입을 거야. 유베스 서버원에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무도 달라고 부탁하기도 애매한 상황? 왜냐면 그 US 서버원에 그 엄마도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봤을 때 엄마를 먼저 묻어주는 게 맞죠. 여기가 중간 한국 서버는 그 이브들이 내 뼈 내못 체인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US 서버는 어떤 분은 어떨지 모르니까. 어어 다행이다. 밧줄이 있었구나. 그러면 손도끼를 만들어서 손도끼를 맞다 밧줄이 제일 많이 있었지. 왜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승물고는 제자리. 그리고 나는 내 맘대로 쓴다. 승물고는 제자리. 나는 내 맘대로. 아주 좋죠. 편리한 사고방식.
일본 유저분들이 대부분 깔끔한 거를 엄청 그 정리된 홈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너무 답답할 정도로 깔끔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외국 서버로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US 서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 안 말랐어. 너희를 말려버리겠어. 말려버리겠어. 곧. 여기다 옷상자 하나 만들어놔야겠네요. 그래야 깔끔한 분도 안심. 안녕. 다음에 빼용.